가운데. 원래 이런 벌 자주 나오세요? 예? 그 정도 나옵니다. 야, 이런 벌도요? 네. 아, 예. 오케이. 자, 이렇게 볼이 좀 낮은 탄도 나오면서 훅 볼이 좀 나고 그러실 수 있거든요. 네. 원래 처음에 한 1년 정도 됐을 때는 슬래스 나다가 맞습니다. 이제는 훅이 더 많이. 예.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골프를 배우시면 손목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. 맞아요. 처음에 골프 치시는 분은 다 힘으로 때리세요. 100명 치면 98명은 슬라이스가 나요. 처음에. 네. 예,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고치면서 뭐 손목을 만들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훅도 나고 이러거든요. 한번 봐보세요. 네. 이 아까 제가 그 우리 여성분한테도 설명드렸듯이 골프 스윙은 원리가 딱 하나입니다. 머리 척추뼈 머리 딱 두고 회전하는 거예요. 이렇게 제자리에서. 그러면 회전을 하면 기분의 원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와요. 그러면 본 치는 사람 기분에는 인 투 인이 돼요. 이렇게 옵니다.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소리 많이 들어서 폼 괜찮은데 공이 안 되네. 예. 뭐 그 소리 들을 거예요. 폼이 네. 좋아요. 어깨 뭐 허리 잘 갖춰져 있어 가지고 딱 어드레스 하면 공이 딱 맞을 것 같은 느낌 나는데 치면 실망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인투인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. 자 이제 한번 쳐봅시다. 제가 공 안 맞아도 돼요.